바쁘신 시간에 불구하고 김민득 교수님 정년 TMT의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김민득 교수님 제자 대표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무 아름다운 연주로 교수님의 마지막 함께해 주신 송시회 동문 인도 오케스트라와 교수님들께 동문과 재학생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졸업상 대표로 송별상을 시작으로 퇴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음악원 숭실인도 오케스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리지만 숭실대학교 음악원이라는 타이틀이 숭실인도 오케스트라는 이름이 처음 생기고 분류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정년퇴임의 주인공이신 김웅두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불과 20여 전만 해도 숭실대 음악원이라는 이름 또한 숭실인도 오케스트라의 이름 또한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수님의 헌신으로 교수님의 청춘이 이곳에 다 녹아 그 피와 땀으로 음악원을 세우셨고 이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원으로 인도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제주국제관악제를 참고를 시작으로 숭실의 이름을 알렸고 그 결과 매년 숭실인도 오케스트라의 정규 연주회와 국제관악제 또 대학밴드 페스티벌에 우리 연주회를 기다리는 관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관악부들은 또 대학 윈도 오케스트라에서도 우리의 레퍼토리를 따라하고 우리의 연주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숭실 윈도 오케스트라가 어떤 곡을 할까 기대할 정도로 숭실 윈도 오케스트라는 대학 이상의 연주를 펼쳤습니다. 김웅두 교수님과 숭실음악원 숭실 윈도 오케스트라는 돌풍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대한민국 관악계의 큰 반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김웅두 교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보고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까지 일컬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교수님의 그 노력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숭실대 음악원 숭실윈도 오케스트라의 늠름한 연주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떠나시는 오늘까지도 우리 교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셨다면 교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숭실한 이름으로 모이지 못했을 것이고 교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교수님의 퇴임 소식에 한달한 달여 함께 모여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교수님의 가르침에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음악으로 연주로 처음 만난 것처럼 떠나시는 오늘도 음악으로 연주로 우리 제자들을 모이게 하시는 김웅두 교수님, 우리가 당신의 그 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신이 만들어진 숭실대 음악원의 이름을, 숭실윈도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김웅두 교수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졸업생 대표 제자 김봉중 올림. 우리 교수님의 퇴임식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된 축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 년간 젊은 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연주자들까지 많은 시간을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퇴임 후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추어들 제로소와도 항상 선생님 100발이 될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같이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두 교수님의 은퇴 연주를 축하드립니다. 과거 30년 전 대한민국의 관악이 불모지였을 시기에 관악에 불씨를 심으시고
또 그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신 김홍두 교수님의 은퇴 연주에 대하여 축하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비록 대학을 떠나시더라도 관악인들의 단합과 또 그동안 이루지 못한 관악의 부흥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퇴 연주를 축하드립니다. 김홍두 교수님 정년을 축하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정년 퇴임하지만 우리 음악인에게 정년이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왕성한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거듭 우리 김홍두 교수의 정년 퇴임 기념 음악회를 축하합니다. 우리가 숭실히 함께 보낸 시간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홍두쌤, 형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가고 정년을 맞이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실력과 리더십으로 학생들 합주 능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시며 정년까지 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옆에서 뵌 홍두쌤은 정말 리더십과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 항상 존경하는 선배로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형수님과 제 인생을 잘 설계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뵐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숭실학교에서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는데 저희들도 선생님 뒤따라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 후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손녀딸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한국 관악과 관악합주의 선구자이신 김홍두 선생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악합주 티칭이 최고시고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또 한국 최초로 관악합주 디플로마를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강단에 서서 후학을 길러내어 관악계가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퇴임하시지만은 아직 활동할 여력이 충분해 보이시는데 퇴임 후에도 왕성히 활동하셔서 선생님의 능력을 꽃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홍두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인 되신 정혜련 여사님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김홍두 교수께서는 척박한 국내 현실 속에서도 브라스와 윈드 음악 문화를 대중 속에 그 우수성과 감동을 가슴속에 크게 각인시킨 분입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김 교수님의 행적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국내에서 국립과 시립의 브라스와 윈드로 구성된 단체의 창설입니다. 그는 단연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왔고 소망했습니다. 이제는 그 명제를 향하여 달릴 것입니다. 달려주십시오. 참 리더는 쉬지 않는다 라는 덕담으로 축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홍두 교수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영화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 민희식입니다.
오랜 친구 김홍두 교수가 오늘 퇴임식을 한다고 하니 많이 섭섭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저와 김 교수는 파릇파릇한 20대 때 만나서 저는 전통의 길을 평생 걸어왔고 김 교수는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학까지 가면서 관악의 위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관악의 길을 걸어온 친구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 교수하고 저는 음악적인 색깔은 다르지만은 서로 의지하면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생활해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학교를 떠나지만은 밖에서 김 교수는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저는 그 옆에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조만간 우리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자. 김홍두 화이팅! 존경하는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관악을 모르는 그냥 겉멋만 든 군악 장교일 거라 생각됩니다. 성악을 전공한 저에게 교수님은 저를 관악의 세계로 인도하신 참된 스승이셨고 음악가로서 멘토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군 군악을 위해 1999년부터 20여 년간 군악 간부 직무 향상 교육을 통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셨으며 육군 군악 발전을 위해 어디든지 찾아오셔서 협조해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람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관악지휘과정을 통해 육군 군악간부 대부분이 존경하는 교수님의 제자인 거 아시죠? 저 또한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입대할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육군 군악과 대한민국 관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육군 군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교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육군 군악 간부들이 교수님께 정년퇴임 축하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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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충성. 서울 윈도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계시는 성괭모 교수님이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윈도오케스트라 이사장 성괭모입니다. 오늘 숭실대 음악원 주임 교수로서 오랫동안 봉직해오신 김홍두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음악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년퇴임을 직업의 상실이라고 생각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년퇴임이야말로
그동안의 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김홍두 교수는 그동안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악계의 중심에 서셔서 한국 관악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의 국악을 서양의 윈드 오케스트라와 접목시킨 점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직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의무에서는 벗어나셨지만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브라스, 젤로소 윈드 오케스트라를 계속 이끄시면서 또한 한국 관악진흥원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관악진흥에 앞장서시는 일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이런 활동들의 보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이하시는 김홍두 교수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모님하고 당상으로 잠깐 오늘의 주인공인 김홍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나오셔야지만 꽃다발 준비해놔서 금도 있습니다. 금. 금들이 있었어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관악의 첫 본부회장인 김대남 회장께서 감사패 저희 제자들에게 든든한 기둥이신 존경하는 김홍두 교수님께 교수님의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직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시고 27년간 걸어오신 당신의 그 삶을 존경합니다. 퇴임은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고 삶의 또 다른 처음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따뜻한 사랑을 제자들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4일 숭실대학교 음악회관 관현악과 제자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품실공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학생 대표가 나와서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바쁘신 주말에 또 더군다나 궂은 날씨에 저희 퇴임 기념 연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연주를 위해 1회 졸업생부터 최근 졸업생까지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해줬고요. 특히 오늘 멀리 순천에서 온 보경이, 천안에서 온 수영이, 은정이 부부, 그리고 춘천에서 온 지연이,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 학교에 강의 나오셨던 선생님들도 함께 연주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많이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헌신해 준 권희, 선일이, 대난이, 동중이, 윤지, 주희, 세은이, 성우, 상직이 정말 고맙고, 특히 연주를 무심연민으로 후원해 준 제자 진은준 교수, 안병원 제자 권대기 부장께도 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까지 음악인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김홍대 스토리를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신흥문학교를 나왔다가 6학년 때까지 악기를 공부하냐고 풍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흥문학교 6학년 때 야구부가 전국을 우승해가지고 그 한반중학교 밴드부가 와서 시가행진을 하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관악기를, 모든 악기를 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밴드부 바로 뒤를 쫓아서 시가행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반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음악실로 찾아가 밴드부에 바로 들어가 트럼펫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밴드부에서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친구들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청지역 명문고인 대전고등학교 특기생으로 입학해서 공부는 안하고 말씀만 피우던 저에게 친구 아버님이셨던 교장선생님이 앞으로 네가 잘하면 나와 인연은 계속되지만 계속 말씀을 피면 우리의 인연은 끝인 줄 알라는 호통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루 12시간씩 입술이 부르트르 연습한 덕에 모건대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저의 진정한 스승인 이중구 교장님, 교장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를 안 잘리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내누랄 수재들이 다닌다는 명문 대전고등학교 동문이 되어 지금의 훌륭한 친구들을 곁에 둘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니 그 또한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10년 동안 연주회를 후원해 준 대전고 친구 조용병 회장, 민병원 사장, 성화청 사장, 친구들아 고맙다. 연주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대륙회 멤버들도 고맙고. 저의 대학 시절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콩쿠르 1등 덕분에 모건대학교 4년 장학사 입학을 했지만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한양대학교로 다시 입학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캐바레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좋은 학기가 가지질 못했었습니다. 3학년 때 문화예술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장학금으로 좋은 트럼펫을 처음 사서 며칠 동안 끌어안고 좋아라 했던 시간도 저에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교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대학원 조교 시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이 매일 도시락을 싸서 예비 신부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일푼이었던 김홍두를 사회로 맞아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보낸 장모님과 마누라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기도 힘드네요.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큰 가르침을 주신 강영근 교수님, 박영근 교수님, 서현석 교수님, 유전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휘를 접하게 된 건 군대 덕분이었습니다. 25 늦은 나이에 수도경비사령 군역대에 입대했는데 이등병 때 갑자기 지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휘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배제대학에서 지휘법과 관악합주 수업을 하게 되었고, 8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 전문적으로 관악지휘를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와이프와 아들을 떼놓고 네덜란드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귀국하자마자 아마추어 젤러스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 내년에 3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요일을 반납하고 젤러스 이름처럼 열정으로 함께해준 다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아카데미 브라스 퀸텟 음악생활을 같이 한 나의 가장 소중한 음악 친구이며 후배들이 박홍배, 조창암, 최경일, 김나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우민규와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도 없었을 겁니다. 좋은 연주를 위해 희생과 열정으로 함께해준 네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제 음악 인생에는 많은 어린들이 계십니다. 젤로스 단원으로 만난 성경모 이사장님과 한희생 회장님은 음악원에 좋은 학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오랫동안 전액 장학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저희 학교에 장학금을 내주신 게 거의 8천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성경모 이사장님은 현재 서울인도 오케스트라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고 우리 단체의 큰 기둥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를 결성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0년 당시에 거액의 후원으로 힘을 주신 김철수 사장님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응사모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재만 교감 선생님도 저의 은인입니다. 이재만 교감 선생님 덕분에 젊고 멋진 이승규 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규 회장님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고 며칠 후 바로 3천만 원을 수표로 해주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후에 제가 하는 모든 연주를 후원해 주시다가 갑자기 밑빠진 동에 물 붓기라고 하며 그만 후원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셔서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도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혼자 하기 너무 벅차니 여러 명이 같이 후원할 수 있게 모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김흥두가 불쌍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승규 회장님은 저를 참 많이 놀라게 한 분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감동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승규 회장님이 유용근 회장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유 회장님이 초대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고 두 분 회장님이 주위의 친구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후원자분이 다른 후원자를 또 소개해 주시고 해서 응사모 회원이 현재 16분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인도 솔리스트 브라스 연주회 때마다 지원해 주시니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사모 회원분들의 성함을 일일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참겠습니다. 작년부터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를 후원해 주신 한상일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서울인도와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를 후원해 주신 일반 후원회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기증하는 중고악기 40여벌 새 것으로 수리해 주시고 많은 악기를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새음악기 박대식 사장님, 99년 첫 군악 위탁교 때 만나 지금까지 친구가 되어준 정병호 CMP 대표, 11년부터 서울인도 악장을 맡아 행복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김종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인도 수석들인 신승환, 손소희, 조성호, 이범은, 최경일, 조창환, 박종도, 은건상 등등 서울인도 멤버들 모두 든든하고 함께 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젤러스의 이강년, 조성호, 고강현, 이양님, 황만세장님 항상 불신명명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학과 멋진 콜라보 연주를 위해서는 나의 든든한 친구 미니식 교수와 멋진 협연을 허락해주신 국악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의 작곡 편곡을 전담해주시는 이문석, 서순정 두 분 선생님, 태임 연주 축하까지 헌정해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헌정곡들은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연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저는 어머니와 누나의 끝없는 기도와 자만심 갖지 말고 항상 주위에 도움 주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잔소리해 준 정혜련 여사 덕분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준 두 아들 하림이 세림이, 얼마 전에 딸이 귀한 우리 집에 예쁜 손녀를 안겨준 우리 며느리 희주도 고맙고, 이제 엄마 아빠는 너희만 믿고 살 거니 잘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27년간 저와 함께 온 숨쉬는 음악을 떠나려니 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음악원 홍보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한 첫 외국 연주로 안면도 5개 해수욕장, 순회 연주, 대전, 여수, 거제도, 오대산, 제주도, 국제관악제, 그리고 무엇보다 2003년부터 매해 전국음악대학 밴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때마다 호평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숭실 음악원이 개원한 지 올해로 27년 되었는데 근 세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엄하기만 했던 저 대신에 따뜻한 어머니 역할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이번 연주회도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후원해주신 배재현 교수님, 그동안 저의 벗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관현악과 김경민 교수님을 비롯한 음악원 교수님들께도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써주신 유영범 교수님, 이영수 부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충실한 음악원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장학금을 후원해준 졸업생 한병원 무한학기림 대표, 오늘 악장을 담당한 김장현 대표 등 우리 제자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숭실음악원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는 숭실음악원의 미래도 밝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계시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오랫동안 숭실음악원을 사랑했던 만큼 좋은 기억과 행복한 추억들만 가슴에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이루지 못한 프로관악단 창단과 관악지휘자 양성에 남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숭실음악원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과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제자들,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년째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너무 많은 대조를 해준 나의 마누라 정예란 여사, 미안하고 고맙고 아들 연주하느니보다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웅 교수님, 정연 테임 음악회의 테임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케스트라 가운데는 이제 자리 이동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수님과 마지막 기념사진 찍으실 분들은 앞으로 모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준 날씨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